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회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팀 서유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한EU 대표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EU 기후행동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제5회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비즈니스 모델 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는 온라인 중계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중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한 한국에너지공단 심창호 수요관리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심창호입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유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님, 요하임 아이슬러 한EU 기후행동사업팀장님을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어 우리 사회의 산업, 경제, 일자리 분야와 연계되길 기대합니다. 잘 아다시피 올해 2020년은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원년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인증 안내서, 리플렛, 기술 참고서를 제작, 배포 등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평가 체계의 정립과 보고 확산을 위한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 민간 부분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름돌이 되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 제로에너지 건축 보고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한 국토교통부 김유진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김유진입니다. 지난 8월 개최된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인센티브 편 그리고 지난달 개최된 제로에너지 빌딩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에 이어서 오늘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에너지공단 심창호 수요관리이사님, 요하임 아이슬러 한EU 기후행동사업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산 관련 정책은 올해 공공부분 의무화를 시작으로 25년 민간 부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연계된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건축시장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서 신축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국내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 민간 부분 확산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로에너지 인사이트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이유 기후행동 사업팀 요아이 마이슬러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참석자 여러분 또 유럽에서의 연사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서 환영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위한 유럽과 한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유럽 빌딩 퍼포먼스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한 주한유럽 대표부와 또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후원하여서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이유 기후행동 프로젝트에 있어서 특히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 건축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핵심적인 주력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웨비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벤트의 후속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건물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8월 달에 포럼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제로 에너지 빌딩 얼라이언스 포럼을 10월 달에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을 보시게 되면은요, 특별히 건물이야말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또한 저희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의 상황은 그래도 유럽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미션이 G20 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65%를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솔루션을 찾아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개축을 진행을 하고 또한 제로 에너지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회복도 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특히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작은 발걸음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녹색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고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또 한국과 유럽의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매우 흥미로운 발표와 또 토론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저희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주시고 저희 트위터에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유 기후행동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향후 행사들에 대한 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녹화된 동영상 그리고 관련 발표 자료 역시 저희 웹사이트에다가 게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또한 이렇게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비즈니스 모델 편은 민현준 대표님, 이순명 팀장님, 제시카 글리커 프로젝트 매니저님, 그리고 파울로 선빌라 과장님 순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럽 측 발표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인별 온라인 연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주제 발표에 따른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 궁금하신 내용은 중계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을 선별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잘 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대표님께서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에 관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민현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발표는 그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를 그 드릴 건데요. 네. 그 그린 리모델링은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뉴스에서 한국판 뉴딜를 진행을 하면서 이 국토교통부의 굉장히 중심적인 사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확산하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이미 5월달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제 5월달에 이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국토부의 중심 사업으로서 온실가스와 기후 위기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도 한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그린님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이 부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녹색 건축물을 어떤 활성화하는 어떤 큰 중요한 그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물론 이게 오래 전부터 좀 하던 작업들이긴 하지만은 이제 올해 굉장히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그 집중화해가지고 이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가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열이나 환기, 신재생에너지 같은 생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건축물을 우리가 이용하기도 좋게 하면서도 에너지를 줄여서 이 기후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이전까지 많은 리모델링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리모델링 이제 에너지는 좀 덜 고려하고 이 모양과 사용성에 중심을 맞췄다면은 이제는 그 그린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이 건물 안에 쓰는 사람들의 쾌적함이나 건강 등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그린 리모델링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 기획과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건축사와 같은 이 사업 구성체가 생겨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이 공공건축물부터 의료시설이나 어린이집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그 개선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올해 한 해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종류의 건물들이 그린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이제 좀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 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 그 한계점은 사실은 없죠. 그 물론 기술과 돈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용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수준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은 도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시장들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 리모델링의 그 기술 요소는 그렇게 많은 어려운 것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적으로는 조금 더 재밌게 건축적으로는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쉽게는 이 단열재와 창호 그리고 설비 요소들이 어떤 그 보편적인 아이템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실제로 지금의 그 시대에 많이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단열, 벽과 지붕의 단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 40년 전에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저렇게 그 벽 사이에 조그맣게 50mm의 그 단열재를 넣거나 아니면 천장 지붕에 저렇게 얹혀서
지붕 관자 위에 그냥 얹혀가지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외단열에 대한 그 그런 단열의 방법들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도 그간 이제 그 고성능 창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기밀성과 단열성이 높은 창들이 지금 건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환기 장치와 같은 것들도 들어와서 이제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그 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이렇게 조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 기술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콘덴싱 보일러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ED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제 많은 집들이 LED 조명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집들도 이제 점점 늘어났고 기술적으로 이제 그게 건축물의 외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같은 요소를 쓰기도 하고 차양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를 잡는 좀 다른 특별한 기술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쿨루프라고 해서 이제 그 지붕 위에 햇빛이 구조체에 바로 가지 않고 열을 외부로 집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쿨루프 기술들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저도 건물을 하나 그 설계를 하고 지금 거의 다 준공 직전에 있는데요. 이런 집들은 그 공공건축물 중에서 뭐 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로서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 최초로는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의 그 건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40년 된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물이었고요. 뭐 일부 그 그러니까 임의증축 부위도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 건물들 이제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그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된 이 적벽돌의 건물 그리고 저 낡은 창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개선 사업을 그 진행을 했고요. 보일러라든가 뭐 에어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건물을 이제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이 되기 위한 이 최고 등급의 그 설비들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서 그렇게 금액이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태양광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냥 지붕에 가볍게 올리는 수준으로만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물론 당연히 공사니까 이 건축 공사니까 이제 창 뜯어내고 벽을 필요한 부분은 메꾸고 그리고 단열재와 이 내장재들을 붙이고요. 그래서 지붕에 150mm 그리고 바닥에도 옛날 한옥 개념 이런 그 단독주택 옛날 우리 한옥 기념처럼 이 거실에는 바닥 단열 때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합쳐가지고 이 전열 교환 환기 장치라든가 이 고성능 창호까지 모두 설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받았습니다. 그 1차 에너지 소요량이 그 등급용으로는 4.3 킬로와트 수준.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이 한 95%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건물이 나왔고요. 예비인증 등급으로서는 이제 트리플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기존 우리가 이제 오래되고 사용 방치된 이제 오래된 건축물들을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건 공공사업인데 민간사업이라면은 그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간접 지원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건축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적률들을 이걸로 인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의증축 부위들을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으로 올려서 그런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거랑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불법 건축물의 그 양성화 사업도 이제 정부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도 이 그린 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그 굉장히 독특한 그 사업 시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탄소 절감을 해야 되는 문제와 이 도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노후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아마 큰 그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오래된 건축물이 단위에너지 소비량이 특별히 그 신축 건축물보다 높은 걸 감안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다뤄야 할까 그리고 얼마나 확대해야 될까와 같은 사항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로 에너지 도시 그리고 탄소 제로 서울 혹은 뭐 탄소 제로 대한민국이 2050년 뭐 그때쯤 수준이면 달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위한 다양한 그린 리모델링 사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LG전자의 이순명 팀장님께서 에너지 100% 자급자족 미래형 주택 모델에 관하여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순명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네, LG전자의 이순명 팀장입니다. 오늘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네, LG전자의 네, 인원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네, 보시고 나면 네, 이해가 잘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안인데요. 그 제안 내용은 에너지 100% 자급자족 미래형 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네, 제안 드리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2015년 파리 협정이 채택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6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서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뭐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건물 부분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네,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수송,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특히나 이제 건물 부분에서요. 과거의 건물 에너지 부분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제 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줄이는 것에 집중을 했었다면 미래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건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변모되면서 건물이 자체적으로 제로 에너지를 실현하고 또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이러한 에너지의 어떤 주체로서 변모되어 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LG전자에서는 제로 에너지와 스마트 홈 기술을 통합한 미래 주택 솔루션을 계획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에 기존의 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저희 솔루션의 검증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저희 솔루션을 적용한 레퍼런스 주택을 2019년부터 신축해서 올 2020년에 이 레퍼런스 주택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퍼런스 주택에 저희가 솔루션으로 미래 주택의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을
모두 집약해서 집어넣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으로 규모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 안에 패시브 기술로는 외단열, 그다음에 로이 3중 유리, 그다음에 기밀 시공이 적용되었고, 액티브 기술로는 바닥 난방의 온도 유량 제어, 그리고 LED 조명, 또 고효율 인버터식 VRF, 그다음에 고효율 전열 교환기 환기 장치, 그리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가정용 버전인 햄스, 그리고 신재생 기술로 PV, BIPV 그리고 연료전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측면에서 좀 넘어가서 스마트홈에서 활용하는 각 디바이스별로의 연동 제어, 그러니까 뭐 IoT 디바이스와 가전 그리고 에너지 제품들까지 모두 연동 제어되는 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실제로 실현하는데 가장 그 손쉽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방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잘 정의된 것처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기준을 네, 아주 착실하게 잘 따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었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따라갔을 때 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달성할 수 있는 걸 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의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법령이나 인증들의 그 준비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뭐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을 갖고 네, 내공들을 꾸준히 쌓으면서 네, 진행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 2013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모든 제도들이 네, 준비가 잘 되었고 그 내용들을 착실하게 따라가면 네,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건축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법령이나 인증 기준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요. 예를 들면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한 반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도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로 준비한 그 이미지처럼 어떤 건축가와 그리고 건축주가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어떤 컨셉을 실제 설계와 그리고 준공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완성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축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제성에 기반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네, 설계와 시공을 마무리하고 그 건축물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에 이제 특히나 어떤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또 실제의 건축 프로젝트의 상황이라고 네,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건축물 설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되었던 이러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점의 계획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네, 프로세스와 그리고 프로젝트의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형태를 검토하고 건물의 향을 검토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검토하고 여기에 맞게 단열 및 창호 설계를 검토하고 이후에 건축 환경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건축 기계 설비, 전기 설비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 여기다 정리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SVB, 저희 서피스 앤 그 볼륨 레이쇼 같은 경우엔 기존에는 어떤 외피에 의한 열 취득과 열 손실 측면에서의 필요 에너지량을 줄이는 변수였다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서의 의미는 예를 든다라면 기존의 옥상면은 열 손실이 발생하는 네, 부위였었죠. 그렇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에서는 옥상 면적이라든지 이 벽면이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열 손실이 아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면에 대한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 및 단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단열 창호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러한 설계로 진행이 된다면 반대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이제 통합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늘려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단열이나 창호를 통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하는 사이에 이제 최적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1억 원이라는 비용을 더 들여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네, 건축하고자 한다라면 그 돈을 예를 들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데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후 환경 내에서 최적해를 건축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당연히 건축주, 고객은 이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프로세스, 네,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온 계획들을 어떤 비교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IP MVP의 옵션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너지 관점에서의 이제 효율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비교 값들을 통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비용 측면에서 에너지 측면으로 변환했을 때 얼마만한 베네핏이 어느 쪽에 더 많은지 네, 이러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앞서서 쭉 설명드렸던 게 어떤 건축 설계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이라면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본다라면 옥상 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실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례 사진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건축물의 어떤 외관을 좀 저해하는 요소로 태양광 패널이 이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건축에서 추구하는 그런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오히려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된 거죠. 반면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BIPV의 설치를 통해서 빌딩의 이 건축물에 디자인하고 융화돼서 그러한 미학적인 관점을 해치지 않는 이러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재료들이 발전될수록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유리해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 단계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시공 현장에서 이제 품질과 그 다음에 이후에 운영 관리 단계까지의 효율성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합 디자인과 타당성 검토 같은 부분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계획에서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컨설팅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기존의 건축 설계사들과의 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과 제품 측면입니다. 기존의 제품들, 아까 앞에서도 뭐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서 필요한 BIPV라든지 전열교환 환기장치, 또한 외단열이나 기밀 시공 기술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고 시장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 일반 설계사들 그리고 일반 건축주들도 이런 기술 제품들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개별 건축물들에 대한 에너지 관리 그리고 그런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이 모여서 어떤 타운을 만들 때에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이러한 에너지 관리 측면의 기술들이 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네, 제안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로에너지와 스마트홈을 접목한 미래 주택 모델에 대한 사례와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BPI 제시카 글리커 프로젝트 매니저님께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시카 글리커 프로젝트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시카 글리커 BPIE 건축물 성능 연구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앰비언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앰비언스 프로젝트와 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BPIE에 대한 저희 조직 설명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배경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BPIE라고 하는 유럽 건축물 성능 연구소인데요. 2010년부터 설립된 비영리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이고요. 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공고안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U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에 앞서가는 국가들의 경험도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쪽의 배경 설명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냐면 앰비언스 프로젝트는 사실 유럽의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의 주요 사명은요,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이 EU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지를 보면은 실감이 날 겁니다. 우리 생활의 90%, 인생의 90%가 실내 생활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집과 건물 안에서 더 많은 생활, 더 오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오랜 생활을 하게 되는 건물의 리모델링과 레노베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상기시키게 됩니다. 유럽의 그린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프로젝트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의미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후와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의 보건과 웰빙을 지키고 공정하고 번영하는 EU 사회로 변모하는 것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고요. 한 건대에 바로 건축물이 있습니다. 심장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이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EU 차원에서의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분야에서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효율과 합리적 비용의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 법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NZB나 ZB라고 부르죠. 니어 제로 에너지 빌딩 내지는 제로 에너지 빌딩인데요.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PBB라고 하는 유럽의 EU NZB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 규정이 이행되고 집행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에너지 성능 지침의 내용을 보면은 NZB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로 모든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입주해 있는 건축물은 NZB여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로는 모든 신축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레노베이션 차원이나 신축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리커버리 패키지와 자금들을 보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가 더욱더 진척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적당히 분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많은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발달을 했죠. IoT, 센서, 자동의 통제, 디바이스 등이 개발함에 따라서 앰비언스 프로젝트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앰비언스는 패시브 빌딩 컨셉을 넘어서서 액티브 컨트롤, 능동 관리 컨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액티브한 통제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자가 생성 에너지를 적극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유연성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부족함을 메꾸고 하는 것을 전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스마트화,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MBS 프로젝트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이유 내에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겁니다. 우선 전기화와 액티브 컨트롤이 합쳐져서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CO2를 낮추는 것 항상 우선순위가 좀에서 밀려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ZB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CO2 배출량 저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화, 전기의 탄소 집약도 그리고 일중의 탄소 집약도가 변동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사용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퍼포먼스 컨트랙팅 EPC에 대해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C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Active Managed Building이 EPC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축물은 EPC를 활용을 해서 건축물을 액티브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모델의 수요 반응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액티브 빌딩의 탄력성의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관련 시범 프로젝트도 많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시범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외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환경과 사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와 그리고 에너지 전략, 에너지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 에너지의 가치사슬 모든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에스코어 에너지 기업, 에너지 서비스 기업도 EPC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코의 역할,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프로세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앰비언스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0 유럽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2년 전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서 컨소시엄에서 제안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현재 직접 훌튼 앰비언스에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앰비언스의 프로젝트는 이제 재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한 1년 반 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2021년 1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200억 유로고요. 아, 200만 유로입니다. 네, 이 행과 관련해서는요. 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 몇 가지 작업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 패키지, 즉 작업 단위 이행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워크 패키지 1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유럽에서의 DR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액티브 빌딩 EPC에 대해서도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컨셉과 빌딩 모델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액티브 빌딩 EPC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이 두 건의 시범 사업에서의 이행과 검증하는 것이 워크 패키지 3번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스케줄입니다. 총 30개월 프로젝트 기간이고요. 출범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액티브 EPC 컨셉 만드는 단계 현재 있고요. 그런 후에 이런 컨트랙트를 운영을 하고 전개하고 그리고 관련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보자면은요. EPC를 어떻게 강화를 해서 건물의 액티브 매니지먼트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R 밸류 스트림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단지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에너지 성능 보장제도에 어떻게 편입을 시킬 것인지 이미 EPC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보고 에너지 성능 보장이 본 개념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더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EPC고요. Active EP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DR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우선 건축물의 기능을 Active Building EPC 차원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더 널리 사용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어플라이언스를 더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 매기고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의 접목을 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EPC 차원에서 건물도 등급을 할 뿐만 아니라 추가 기능들을 도입을 해서 재생에너지의 접목 고려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건의 시범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둘 다 오피스 건물이고 하나는 포르투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벨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기후 조건도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액티브 EPC 틀 하에서 진행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요. 저희 시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현행 지침과 정책을 분석을 했고요. 현재 법제도 하에서의 우수 사례와 갭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EU의 정책과 조치가 EU 차원뿐만 아니라 회원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행을 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회원국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건축물을 액티브하게 관리하고 있는 양상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EPC 에스코 스테저스를 MS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우선 EPC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기간, EPC의 시장 가치 등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EU 영내에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EU의 전체 분석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컨소시엄 내에 있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벨기에와 포르투갈의 시범 사업 국가들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컨소시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저희 분석 결과 이태리였고요. 이태리가 유럽에서는 이 차원에서 가장 발전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표준이 엄격하게 수립된 역사가 그만큼 길고요. 그래서 이태리의 사례를 가이드 삼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도 큰 시장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붐을 맞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복합적으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좀 뒤이어오고 있는데요. 주요 분야에서의 점수는 가장 낮은 편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에스코는 아직도 규모가 적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수 사례를 이태리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부족한 사례에 대해서 발전의 여지가 가장 큰 시장에 대한 정보 두루두루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DL 서비스, 회원국 차원에서의 DL 서비스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인 여력에 대해서도 아까 강조를 했었는데요. 규제가 너무 많게 되면 비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DL 시장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의 입법화가 있긴 있지만 각각의 회원국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DR 시장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단지가 제공하는 DR 서비스는 DR 시장 액세스, 서비스 공장 액세스, 그리고 한 분간 매저먼트 그리고 검증 프로세스 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컨소시엄 내에서 벨기에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이 벤젠방 운영자들은 송전망 용사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수요 탄력성을 감안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DR 스토리지 그리고 커넥션과 상관없이 뭐 DSO 나든지 기타 프로바이더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기술에 대해서 전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이태리를 이어서 2위고요. 2017년부터는 다양한 법 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전기가스공사가 이 단열 서비스 시장을 전면 분석을 하여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는 통합 공간이 저 연구 경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팔로 프로젝트로부터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수요 쪽 조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이윤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태리와 벨기에 같은 경우 특히 개별 회원국가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결과 내용이 새로운 입법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당 기재를 더욱더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규모화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 데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과 모니터링 검증 시스템이 엄격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조기 단계 있고
EU 단계에서의 전반적인 확대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측량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패널 토의 때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PC와 관련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컨설팅사인 크레아라의 파울로 썬빌라 과장님께서 기존 주택에서의 과금 연동 리노베이션 촉진 정책에 관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파울로 썬빌라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지요? 먼저 예, 한이유 기후행동 로한 크리슬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스크린 공유를 하고요. 혹시라도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발표 자료가 보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레논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뉴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공동 파이낸싱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온빌 제도, 유럽에 맞는 온빌 제도를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빌 제도를 통해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축, 레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빌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가 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제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공과금으로 해서 할부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논빌에서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이 온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었고 또 유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전 시장의 경험을 기초해서 봤을 때 특별히 전력회사와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은 유럽연합에서 뉴 호라이즌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9개의 파트너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전력회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유럽,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등등의 회사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크레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가 있겠고요. 또 BPI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한 아델피나 이런 데서 이제 금융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띵크탱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에너지 연구소도 그리고 대학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 제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온빌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온빌 제도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에 이 온빌 제도가 시장에서 도입이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컬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온빌 제도의 성공이 매우 경이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북미 시장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력회사에서 수용가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레노베이션을 추진을 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수용가가 납부하는 납부 금액이 에너지 레노베이션을 통한 절약 금액보다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그 투자 없이도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효율 증진을 통해서 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전기료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온빌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공기관이나 아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 혹은 전력회사에서 설비 투자금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OBF, 온빌 파이낸싱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전력회사에게 굉장히 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탄한 자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자본을 상시 투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OB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국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즉 고객한테 이러한 대출을 제공을 해줄 때 대출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저희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의 금융기관에서 이 설비 투자금을 댈 때 그것은 이제 온빌 상환제도, 온빌 리페이먼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마진을 함께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중소형의 전력회사에게 적당하고 금융기관이 자본을 대줘서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기관의 자본을 활용해서 중소형의 전력회사들도 이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온빌 제도에는 여러 이해 당사 기관들이 함께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회사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가, 고객들이 있겠죠. 또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소비자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을 해서 이 온빌 제도가 보다 더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지원 대책, 재정 대책 등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제도를 확산시키고 또한 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투자를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투자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보조금이나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투자 금액 자체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환 시기도 더 빨리 당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나 에스코 업체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게 되고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수용가 커스터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 소유주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요. 이러한 새로운 온빌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전력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상환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분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 온빌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고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 포럼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아이디어 또 다양한 기회와 위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전력회사들이 있겠는데요. 이 전력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 전기 소비에 있어서 이 전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가스 기반의 어떤 그러한 급탕 혹은 냉난방 시스템을요 전기화된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교체를 더 촉진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 사용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을 시켜서 보다 더 효과적인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고객 충성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 천연가스 공급사들이 있겠는데요. 이 회사들 같은 이 천연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급탕이나 뭐 냉난방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원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빌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러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검토해보고 보다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들이 있겠는데요. 지역난방업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특히 이제 동유럽 중부 쪽에 지역난방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다양한 기회들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발전소의 리파워링 지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여러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요. 전력 발전소를 통하지 않고 계통을 연계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이 온빌 제도에 있어서 리테일러 업체들이 되겠는데요. 가스나 전력 판매 사업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사용을 하게 될 때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럴 뿐 아니라 특정 틈새 시장을 공략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배전 계통 운영제인 DSO 업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배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수용가까지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전력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종의 패셀러테이터로서 중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배전 업체로서 이 온빌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기요금 회수나 이런 데서 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다 더 안정화된 그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DSO가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들 중에서 에너지 효율 의무 제도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DSO가 더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중간에 개입을 해서 온빌 제도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연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 웹사이트에 게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고 또 유럽에 대한 상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빌 파이낸싱 모델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회사하고 수용가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전력회사가 이제 최대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제도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금리, 대출 금리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전력회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에너지 효율을 통한 전력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서 이것이 투자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든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전력회사가 수용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즉 전력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적절한 클라이언트, 더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클라이언트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 뭐 건축 연도라든지 아니면 위치 또 클라이언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투자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서로 묶어서 투자 상품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 상품을 개발한 다음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가장 그 수익화시킬 수 있는 부문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실제로 저희 세계 전략 회사에서 이분과 관련해서 파일럿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요, 만약에 이제 관여하게 되는 모델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금융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온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양한 그 신용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이 온빌 제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가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파이낸싱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든지요 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심리적인 인센티브를 위해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하고 특히 이제 북미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융기관이 이 온빌 제도에 참여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매우 낮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적절한 클라이언트를 선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전력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다면은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투자 일부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거나 보조금을 제공해 주게 될 경우에 예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의 이 설비 투자비와 관련된 상환 기간을 당겨줄 수가 있고 또한 재정적 건전성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온빌 상환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정전적인 컨피규레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에스크라우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력회사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는 에스크라우 계정에서 관리가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수용가에서 이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상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온빌 파이낸싱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한 반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9개월짜리, 16개월짜리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각 기관들의 역할과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한 몇 가지 촉진 요인들이 있는데 이 온빌 제도를 제공할 때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현재 저희가 이 분야에 굉장히 지금 주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연구 보고서가 이번 달 말에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규제적 환경을 봐야 됩니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실제 저희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타겟 세그먼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제 건물의 어떤 열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축을 시켜주고 또한 외피나 뭐 창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변경을 시켜주게 될 때 이게 이제 상당한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건물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규칙 그리고 규제가 존재하면서 이 과정이 더더욱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당국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연체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한 채권인에 대한 재무 규정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느냐 아니면 전력회사에서 설비 투자비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규정이 있겠는데요.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 지침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리테이너나 혹은 디스트리뷰터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도 운영적인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고객과의 계약 기간이라든지요. 그 최대 계약 기간을 얼마나 둬야 되는지 또 이 전반적인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고지서에다가 이런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또한 시장의 준비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 상품들이 실제 제공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충분한 기술적 재정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정 규제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팩터들을 평가를 하고 가중치를 만드는 평균적인 어떤 그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온빌 조대의 효과들을 더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빌 제도의 모델들을 또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 중반 정도에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파일럿 시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22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전력회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온빌 제도의 이러한 편의성과 또 재정적인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재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인사이트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 그리고 기타 시장의 온빌 제도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4개의 중점 국가가 있는데요. 이 중점 국가에서 진행한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이 웹사이트에 게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앞가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고서를 내놓게 될 것이고요. 2021년이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온빌 제도를 선택하고 맞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관련된 더 많은 연구 결과도 또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심 가지고 봐주시고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희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저희 또 토론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따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주거 건물의 에너지 레노베이션을 위한 요금 납부 제도와 관련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에 따른 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표자분들을 모두 무대로 모시고 유럽 측 발표자분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원 선임연구위원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원입니다. 아침, 유럽은 제가 아침이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했네요. 예, 지금 유럽은 아침인데 이런 아침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에 참여해 주신 제시카 글리거 PM님과 파올라 썬빌라 과장님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 제로 에너지 빌딩 인사이트는 5회에 이르렀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설계, 시공, 여러 가지 제로 에너지 빌딩과 관련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과 이런 다뤄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모델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 우리가 제로에너지 정책과 기술이 시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기본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포럼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오늘 네 가지 발표를 요약하면은 한국 측에서는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잘그린건축연구소의 민원준 대표께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아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 시행하신 그 편백 경로당 케이스를 중심으로 설계 사례와 시공, 그 리모델링 효과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LG전자의 이순명 팀장은 실제 그 한국에서 최초로 1등급 한국의 제도는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이제 1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인정을 받은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설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측에서는 첫 번째 발표는 제시카 글리커 PM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주로 그린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위해서 시행되던 EPC 또는 ESCO 등의 액티브 요소를 감안한 새로운 그 형식의 그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소위 앰비언스 모델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기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수요 쪽에서의 DR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DR과 ESCO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울라 썬빌라 과장님께서는 소위 그 온빌, 저희 용어로는 과금이라고 표현하죠. 결국은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회수분을 사용량에 적용하여 회수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이런 내용을 그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주로 그 한국 측은 이제 생략하고 유럽 측 발표자님들에 대하여 진행하겠고 우선 제가 먼저 양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다음은 순서대로 민 대표님 그리고 이 팀장님께서 질문을 순서대로 갖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플로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일본 청중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제시카 글리커 PM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실제 탄소 중립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기 중심의 사회로 바뀔 것이며 그 과정에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수요의 어떤 관리, 소위 디맨드 리스폰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유럽의 국가들이 전력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00% 전력 중심이 아니라는 문제, 소위 열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문제 이런 걸 볼 때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현실적 경제성이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를 것인데 이게 실제 비즈니스 모델화되는 어떤 시점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 중에서 벨기에라든지 스페인, 이태리 등은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높은 이유가 혹시 전력을 이미 많이 전력 중심의 빌딩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왜 이런 나라들이 특히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과 함께 이 사업의 앰비언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에너지 구조 어떤 도시나 시장이 유리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발표 중에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전력의 DR 모델은 그리드 또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력 구조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게 거래가 되는 방식인데 아마 저장 개념을 언급하신 같은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꼭 그리드가 없더라도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울로 썬빌라 과장님께는 이 모델의 기본적인 벤치마킹이 북미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북미의 어느 모델인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미는 페이스라고 PAC 똑같은 개념인데 과금의 기반 똑같은 모델인데 북미 그 케이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개념인데 하는 방식을 과금에다 할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의 재산세 개념으로 연계하여 받는 이런 이제 모델, 소위 페이스라는 PAC 모델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북미에서는 이런 소위 회수 방식을 과금과 연계시키는 방법, 부동산의 재산세와 연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린딜이라는 유사 제도가 시작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제 온빌 스킴의 방법이 기존 그린딜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계획되고 있는지 얘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시카 글리커 PM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선순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앰비언스가 전기화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앰비언스나 앰비언스 프로젝트는 사실 레노베이션과 함께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전기화와 전기화 과정을 좀 더 접근하는 것 다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냐 저거냐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화가 더욱더 보급이 되고 더 많은 건물이 전기화되면서 앰비언스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건물의 레노베이션, 전기화를 추구하면서 액티브 EBC 모델을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파이낸싱의 기능을 하는 정교한 방법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저탄소 건축물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에 관한 질문해 주셨죠. 아, 다시 한번 첫 번째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드리자면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는요. 컨소시엄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EU 회원국 중에서 앞서가는 선도 국가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DR에 앞서가는 프랑스, 독일 이 두 국가도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분석 결과를 현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DR을 건축물에 더 많이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는 컨소시엄 회원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별도로 따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저장과 관련해서는요. 그리드가 없을 경우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리드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건물 자체에서의 상황을 보면은요. 커넥터 디바이스가 많죠. EV나 EV 스토리지 등도 있고요. 이제 주거 시설과 연결을 하고 오프피크 풍력 발전 등등의 시기 등을 고려를 해보면 그리드가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토리지가 중요한 요소로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파울라 샌빌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Yes, thank you for your question. So, if I understand well, first part.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북미 시장의 온빌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심지어 80년대 후반으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대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룰을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전력회사에서 다양한 재정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의 전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시장하고 매우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보다 더 좀 로컬합니다. 그래서 로컬한 활동, 로컬하게 이러한 배전이나 송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실제 수용가까지 전달에 있어서 로컬하게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보고서에도 이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성공 제도들에 대해서 또 캐나다에서 도입이 되었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근데 굉장히 좀 로컬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만 개의 건물들이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개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장비 집중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단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럽보다 이제 훨씬 더 낫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목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 제도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었고 그리고 온빌과 관련된 부도율도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연체율이죠. 그런데 이 모델에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규제가 심한 수직 통합 시장에서는 작동을 했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국가마다 규칙이 다르고 또한 전력회사의 어떤 그 생산이나 발전, 송전, 배전 이것이 완전히 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린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대표 실제 여러 상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크게 네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적 역량의 어떤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이자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7% 가까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에서 2, 3%면 저리융자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골든룰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제 골든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빠른 상환 쪽으로만 너무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조명 시설이나 혹은 전기 시설의 어떤 효율 증진 쪽으로 주로 집중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열이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또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소비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이 제토 자체가 편리하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또 이제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제공을 한 제도였었고 굉장히 좀 강하게 개입을 해서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에너지청이 강하게 개입해서 추진했던 제도였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다 두면은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훨씬 더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빌 제도는 물론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촉진할 수 있는 규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배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한 다양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지만 좀 더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실제 이제 선행 투자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온빌 제도는요, 사실 이제 전력회사의 어떤 상업적 이익의 기초에서 시작이 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또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온빌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만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그 제시카 글리커 PM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 해당 프로젝트가 그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 유럽의 그 2050 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의 어떤 그 일환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인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가 진행할 때 그 어떤 발생되는 예산은 어디서 이렇게 형성을 했고 해당 건물들이 골라질 때 신청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그런 절차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전기 자동차를 타서 지금 전기 집을 만들자는 어떤 개념으로 읽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사용성에 관한 그 효과 검증은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해당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선빌라 과장님께는 그 이 과금 기반 이 촉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누가 어떻게 고르는지 그러니까 가장 적용 대상으로서 적합한 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랑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되게 크게 고민하는 게 이런 건물들을 썼을 때 누군가는 기대치만큼 이렇게 사용량을 잘 줄였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제 어떤 기대치 기준보다 더 많은 양을 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뭐 제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더 많이 줄인 사람한테는 뭐 이익사 효과 뭐 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앰비언스 프로젝트는요, 2050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호라이즌 2020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고요, EU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 예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 EU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관련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레온 펀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개별 앰비언스에 신청을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파트너를 고려하고 또 어떤 건축물을 저희가 이미 접촉하고 그리고 시범 대상으로 삼을지 검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효과성에 관련해서는요, 시범 사업이 방금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없고요. 조만간 웹사이트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는 나오긴 했지만 이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함께 게시를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접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결과를 올려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선빌라 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es. 먼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되었나? 이 온빌 제도와 관련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온빌 제도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한정적입니다. 그린딜이 아마 가장 큰 대규모의 실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선샤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가 라트비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샤인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것이지 온빌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많은 전력 회사들이 이미 기존에 이런 온빌 제도 같은 것들을 사실 도입을 했었습니다.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지 혹은 에어컨을 교체하게 될 때 온빌 제도를 했었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 어떻게 보자면은 절약 금액이 굉장히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에너지 혁신을 하고 실제 단열이라든지 아니면 루프탑조까지도 개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어떤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러 전력회사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온빌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 커스터머를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금융기관과 또 전력회사가 함께 협력해서 적절한 빌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가능한 투자가 뭔지를 분석해야 되고 예, 그래서 다양한 빌딩별로 해서 일종의 아키타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딩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미 알고 있죠.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도 알고 있고 현재 건물에서 인솔레이션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일종의 아키타입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이제 아키타입들을 묶어가지고 투자 패키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 패키지를 금융적인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 또 실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을 이제 다시 관련된 금융기관과 전력회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적절한 건축물 혹은 커스터머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답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빼먹은 질문이 있을까요? 아,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드렸던 게 그 사용량에 대한 어떤 그 고르는 선택적 기준이 있는지와 Oh, yes. 네. Yes, sir. 그리고 그 더 많이 과다하게 쓴다면 그거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훨씬 적게 썼을 때 그 이익 사항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Yeah. Kind of 예, 사실은 페널티나 인센티브 이거는 사실 이제 에너지 성능 계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시카도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과도 관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온빌 제도 안에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덜 쓴다 라고 하게 되면 더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남용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일종의 어떤 범칙금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동으로 부과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창문도 또 잘 닫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성능 계약과 관련해서 EPC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페널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주거용 건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기업들만큼 쉽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멋진 기타가 눈에 띄는 그 파울로 썬빌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내용은 이 온빌 스킴을 만드실 때 그 유틸리티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유틸리티 입장에서 이 온빌 스킴에서 그 리노베이션을 한 그 고객 건물 기준으로 어떤 의무 사용 기간 같은 이런 확정된 기간을 좀 원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간에 어떤 뭐 의무 기간이 있는지 네,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음소거가 돼 있나요? 아니죠. 어떤 의무적인 그런 그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최대 계약 기간이 이제 전력회사하고 수용가에서 정하게 됐고 규제당국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전력회사나 금융기관이나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도 이게 적당하고요. 더 길면 너무 좀 길어질 수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건물을 외피를 바꾼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제 스탠다드 상환 기간이 10년보다 훨씬 더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다양한 정부의 또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유럽연합과 중앙정부의 다양한 이 대책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이자율과 또 세금과 감면 혜택과 보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어느 정도를 담보시켜주면서 상환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 시점 보게 되면은
55, 65 혹은 때때로 이제 100%까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증진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온빌 제도와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너럴 케이스를 보게 되면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적당한 범위라고 생각,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청중,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외부에서 질문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요. And the guitar is just... 네, 질문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상당히 조금 세부 기술적인 내용인데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또 이 자체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앰비언스나 온빌 스킴이든 간에 앰비언스는 그 기존의 ESCO 또는 EPC 소위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교체를 중심으로 EPC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액티브한 DR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이게 결합될 경우 그 소위 그 회사 그 참여하는 기업들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회사들 보일러 창호 등 회사가 있을 것이고 DR 전문에 있을 것인데 이들이 결합할 때 그 이익 분배라는 개념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온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개선했는데 그게 전기로나 가스로나 유틸리티별로 결합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성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청중 실무 중에서는 창호만 교체를 해서 업무용 건물, 오피스 건물에서 창호만을 교체하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사례가 타당한 경우가 유럽에 일반적인가? 창호 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거는 좀 이전에 전통적인 ESCO 시장에서 창호 교체라는 하나의 그 리모델링, 레노베이션 기술이 방법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 성립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민 대표님 하신 질문과 약간 중복은 되는데 어쨌든 성과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소위 MMV라는 그런 기술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온빌이든 그 앰비언스든 간에 나중에 이제 성과의 분석에 대한 툴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아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분이든 먼저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시작을 할까요? 사실 제시카가 또 더 잘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창호 교체나 혹은 단열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예, 일단은 필요 때문이죠. 많은 유럽의 건물들이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전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어떤 의무적 요건이나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었기 때문에 분명 필요성에 있어서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유럽은 실제로 수년 동안 에너지 효율 인증서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이제 주거 건물에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건물을 팔거나 혹은 임대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통해서 이런 고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탈리아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투자 회수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팩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DR과 관련해서는 제시카 씨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창호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첨언을 하자면은요. 네, 얼마든지 개연성 있고 권장을 하는 옵션입니다. 그 복잡한 이익 분배와 관련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나 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 또 유연성은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장애요인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예측만 할 뿐이고요. 이런 예측과 솔루션이 함께 통합을 해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협력을 통해서 하면 더욱더 좋겠고요. 네, 그리고 측정과 검증과 관련해서는요.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도 동시에 개발이 될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그 네 분의 발표 모두 아마 우리가 제로네 빌딩을 확산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축 건물은 그 규제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이나 유럽이나 기존 건물은 결국은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인센티브에 기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 스스로 이러한 이제 리노베이션이 시장 기능으로서 자연스럽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두 분의 발표는 그런 시장의 어떤 그 균등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정부의 적정한 개입은 필수적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의 갭이 최소화되고 시장의 기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리노베이션 시장의 조성은 아마 유럽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실제로 2050년 넷제로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카 글리커 PM이 발표해 주신 앰비언스 모델 그리고 이제 파울라 썬빌라 과장님이 해주신 온빌 스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용하고 지금 한국도 유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막 시작된 프로그램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기대되고 또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신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온라인상의 여러 청중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토론회를 마치는데 혹시 주최석에서 클로징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 토론회 자장 역할은 마치도록 하겠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맡아주신 이승원 선임연구위원님과 연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비즈니스 모델 편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제로에너지 빌딩에 관한 경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온 국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발전되어 한국의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국에너지공단 서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